또. 이거 스포츠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과학적으로 당연히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스윙 속도는 어디를 가장 빠르게 해야지 파워가 나올까요? 맞기 직전? 맞는 순간? 맞고 나서. 그러니까 그 맞기 직전에 가장 스윙 속도가 빠르게 난다. 맞을 때 가장 빠르게 난다. 맞고 나서 가장 빠르게 난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중간, 맞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직전이에요? 아니에요. 끝에? 네, 맞고 나서요. 항상 맞고 나서의 스윙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으면 이미 맞는 순간까지 최대 파워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야구도 마찬가지, 골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임팩트가 끝나고 팔로우스루 되는 동작에서 가장 최대 스윙 속도가 나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맞는 순간까지 최대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힘있게 때려야 된다, 이렇게. 힘있게 때려야 된다. 그럼 맞는 순간까지 힘있게 때리면 힘이 나올까? 안 나와요. 맞고 나서 힘이 들어와야지 맞는 순간까지 가속도가 붙어. 그리고 야구 타자들도 이렇게만 하면 힘이 있나? 그러지 않죠. 맞고 나서까지 스윙 속도를 내려고 해야 맞는 순간까지 최대의 파워가 붙는다. 결국엔 천천히 치더라도 봐봐요. 또 이것도 맞는 순간보다 맞고 나서가 스윙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쳐도 또 이것도 어디가 더 빠르다? 맞고 나서가 빠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더스윙을 가볍게 해도 맞고 나서가 더 빠른 거고 아무리 가볍게 해도 이거는 불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 맞고 나서가 스윙 속도가 더 빠른 거다. 맞을 때보다. 맞기 직전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V체킹 때는 그 아래 구간에서 좀 속도를 내보려고 해야죠. 그런 마음가짐을 자꾸 때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축으로 들어올 때 그때 스윙 속도를 자꾸 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스매시도 마찬가지죠. V체크가 되는 구간에 스윙 속도를 자꾸 내려고 해야 여기에서 최대 가속도가 나와요. 클리어도 밀고 나가서 맞아요? 밀려서 맞아요? 밀려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스윙을 이렇게 해도 밀려서 맞기 때문에 볼이 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파워가 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파워가 안 나는 거지. 왜? 왜 안 나는 거 파워가? 상대방을 힘있게 못 때려. 왜? 맞고 나서 스윙 속도 못 내거든. 그래서 손목이 써져야 된다는 이유가 클리어도 이렇게 맞긴 하지만 맞고 나서 스윙 속도를 내서 여기에다 가속도를 붙여서 최대 파워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서 스윙 속도를 자꾸 내려고 해야 될지 V체킹이 되는 그 구간에서 자꾸 가속도를 자꾸 내보려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스매시는 어디? 하단. 오케이, 그죠? 탁탁. 손목에 대한 반동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드라이브스도 마찬가지고 탁탁 여기에서 최대 스윙 속도가 나오게 자꾸 좀 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뻗대는 뭐 힘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손목을 써주고 나서 그 반동에 의해서 스피드가 붙어야 되는 거지 팔의 힘으로 인해서 나오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된 거고.